자, 유사성, 자, 전략 집합의 주체인데, 집합하고 타임시프트를 전략으로 많이 보지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집합은 주체장소로 알려지잖아요. 자, 제목 봅시다. 선후배끼리 짜고 치는 보스톱이라. 내가 옛날에 소프트웨어 장사할 때,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미국에서 다 개발한 거예요. 내 대학원 전공하고 직결돼. 네. 항상 경쟁사가 있죠. 네. 대우전자 연구소 모터 연구실, 이게 내 고객이에요. 네. 가만 고객이죠. 나는 플럭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되는데, 대우전자 연구소 로타 연구실, 여기는 경쟁사에서도 상품 소개가 들어갔겠죠. 네. 경쟁사. 이게 이름이 뭐야? 맥스웰. 맥스웰. 내가 취급하는 게 플럭스. 네. 근데 대우전자 연구소 모터 연구실에서 삼성역에 있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한참 너닥거리다 보니까 대학교에 어떻게 헤어졌을까? 터크 계산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플럭스 소프트웨어하고 맥스웰 소프트웨어 두개 중에서 자신들이 측정한 터크치하고 가까운 걸 사겠다 이런 네. 구매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 대학 후배가 어떻게 하고 떠났죠? 힌트를 주고 갔습니다.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에 맞게끔 영업 제안서를 만들라는 거겠지. 그 정답에 맞게끔 영업제 선배가 정답에 맞게끔 영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대우전자에 이렇게 제출하면 후배가 낙점하면 되잖아. 영업이라는 게 이렇다. 자, 스킵.